대낮에 뜬 밤의 수호자. 낮저 밤이입니까? 네, 낮이 밤입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나이트 낙원도 함께 롤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누구야 막 듣보 아니냐 누구냐 뭐 듣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보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듣보가 직접 하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챌린저스의 역사를 함께한 챌린저스의 살아있는 화석. 전 닉네임 다리지는 밤 혹은 프라임 랩이셨던 나이트 나건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을 너무 과거형으로 하세요. 챌린저스 얘기를 좀 뒤쪽에서 그냥 한 문장 정도로 끝내고 앞에는 이제 EU LCS의 신인왕. 아니지. 그 정도로 EU LCS 신인왕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챌린저스가 더 클래스 있다. 아니요. 0.5 리그인데. 오늘 세계 좀 힘드셨나요? 네. 아 좀만 크게 얘기해 달라고. 네. 아, 제가요? 네. 약간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나 이게 목소리가 약간 낮게 깔리는 게 약간 듣보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정체불명이야. 정체불명의 미드라인. 뭔 소리야? 그런 이미지를 딱 주는 나는 저음. 잠을 못 잤냐, 네가? 컨디션이 좀 별로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제일 좋은 당구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구는 이거 뭐야? 프리미엄 텀군 이건 뭐야?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텀군이 뭐죠? 텀군 뭐야? 이게 텀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텀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출연 안 했기 때문에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텀이 있었다는 거지 뭐 별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왜 텀? 아뭐 뭔지 알겠어요? 말해도 돼요? 아 말해도 되지 뭐 티스구나. 써놨는데. 네. 아니, 남의 입에서 뭐 듣고 싶진 않네요. 진짜 뭐지? 아니요. 직접 그러면 이제 텀주 계속. 직장에서도 텀중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어떤 네.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어?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뭐 야동보다 그렇죠. 뭐 야동의 어떤 흔적들이 나오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는 깨끗하다 팩트로 말했어요. 네. 저는 팩트로 야동을 보지 않는다. 아, 뭐 안 보잖아요 당구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검색을 시작했죠. 네. 제가 다 보는 방송을 켜고 다 검색을 했어요. 안 나왔어요. 증거가 일단 뭐 나오진 않았죠. 네.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모든 것 점 MP4 검색하는데 몇 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막 1메가 막 이렇게 짧은 거 뭐지 이게? 순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스트리밍 같은 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들어가면은 남나 봐요 흔적들이. 그렇죠 파일이. 그런 것들이 남은 것들이 있어서 뭐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가 뭐 텀블러라는 사이트래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엥? 뭐, 이게 텀블러인가 그거 아니냐? 뭐, 텀군이네 뭐 텀블러네. 그래서 제가 다운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자동으로 다운이 됐고. 그러니까 그 클릭하는 과정도 제가 아 이걸 봐야지 하고 클릭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거쳐. 에이 또 뭘 거쳐야 그냥 에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냥.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1메가짜리면은 움짤이거든요. 그쵸 움짤 같은 느낌이지. 사실 이 당군형이 상당히 미식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식집 같은 데 가면은 제육볶음 이런 거 시키면은 통째로 내주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 한 접시에다가 크게. 근데 이 고급스러운 또 한국에도 또 미슐랭이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미슐랭 삼성 이상 이런 데 가면은 맛을 위한 그쵸 맛을 위해서 전체 그리고 본식 이렇게 딱 내주고 길다? 마지막 디저트까지도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쵸? 딱딱 내주거든요. 근데 되게 한결같은 게 당구형 예전부터 엑기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고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건 이제 현대사회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또 시간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시간 아낀다는 개념에서 그쵸? 그런 것들을 제가 장려했던 거지. 제가 뭐 그러니까 이게 모범인 거죠. 장려하는 제가, 과정에서 그치. 자기가 그걸 안 하면서 장려하면 그거는 또, 위선자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장려상도 많이 받았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뭐 1기가짜리 이런 거 받아서 어차피 그거 몇 분 안 보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당군처럼 현명한 데이터 아껴 쓰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뭐 해프닝이죠. 아 그럼요. 텀블러라고 했죠. 텀블러. 텀블러. 네. 저는 정말 그 사이트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도 텀블러 알고 있었나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알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스트리밍을 보지 않습니다. 텀블러 스트리밍 업체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블로그 같은 건데 네. 무법지대래요. 검열 같은 게 없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 네. 네? 아, 나 몰라. 아니 내말 들어봐.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와. 아니 그게 시청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 사이 그 남는 게 그 사이트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데 그런 게 막 뿌려져 있대요. 아 도탁스에서 봤는데. 아니 도탁스에 본 건 아니지. 어떻게 도탁스에 본 남니?
원신이야? 아니 그 도탁세 건을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구질구질하다. 네. 전 정말 몰랐어요. 사이트가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또 시류가 또 그런 쪽이야? 아니요 아니요. 요즘에는 또 IPTV가 잘 돼 있는데 굳이 제가 그런 쪽으로 갈 이유는 없죠. 흔적을 찾으려면 근데 텀블러는 그런 워닝 이런 게 안 뜬다는 거잖아요. 너 알잖아. 빨리 설명 좀 해줘. 나 잘 몰라서 그래 진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아 왜? 너무 많은 걸 알리려 그래. 아 이건 아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꿀 빨아야 된다. 아니야 꿀이 아니야. 이런 건 꿀이 아니야. 그러면 꿀이 아닌 뭐야? 그냥 세상에 필요한 거일 뿐이야. 지금 형은. 나이트 선수를 모셔놓고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텀블러 얘기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서 텀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기다가 스트리밍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런 그게 것들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살짝 올라갔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거를 제가 기억하고 그랬다면 제가 저 검색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저걸 다운 받았다면 제가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누굽니까? 당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로. 쓰레기. 인방류. 지랄하지 말고. 야, 소외계다. 지랄하지 말고. 실제로 저 텀군 사건을 통해서 시청자가 뭐 1,500명? 15,000명? 아니 좀 많은데. 네, 이렇게 폭등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미쳤다고 내가 그거 하자고. 그거 하자고 내가 모르지, 저걸 했다고? 모르지. 진도마. 진짜. 아, 왜냐면 평소에 그런 걸 안 보시기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같다 너 진짜. 일부러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갖다 붙이지 마. 아 근데 나는 이 사건마저도 당군 형에게 정말 호감이에요. 아. 진짜 미식가라는 거. 약간 왜냐면 야슐랭 이런 느낌. 내가 그 따라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해. 아. 나이트 선수 얘기 좀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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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님 모셔놓고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재밌죠 근데. 아, 예. 요즘 근황이 어때요? 트수래요 트수. 네, 저 그냥 트위치 보고 있습니다. 아 트위치 자주 네. 보지 마세요. 누구 거 봐요? 아니 뭐 당연히 유중이 형님 것도 보고. 멍치지 말고. 아 팔로우 돼 있어요. 저. 아 그래요? 네. 팔로우 돼 있대요. 도네이션 네. 했습니까? 아 제가 그 주저한 법을 몰라서. 아 이 친구는 페이팔로 하잖아요. 혓바닥이 좀 기네. 그냥 자, 뭐, 지금은 거. 그냥 트위치 보고 놀고 있는 중. 네, 네. 게임하고 곧 가요. 어디 가? 곧 일하러. 다시 일하러 가요. 일하러. 재취업은 아니고 하던 곳에서. 언제 출근? 아, 출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아마 다음 주네요. 다음 주네요. 나라가 어디죠? 거기 가는 곳이? 독일이요. 독일입니까? 네. 소세지가 유명하죠. 아, 맥주와 다 똑같아요. 네, 그게 궁금한데 독일하면은 그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맞죠? 네, 알죠. 네, 거기 가면 이제 그 아니, 밖에 안 나가서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좋아, 굉장히 좋아. 커팅 좋았어. 네네. 코니야, 네. 컨디션 안 좋아. 너 좀 이상해. 애가 일단 길어져. 오늘 좀 길다. 골스윙 줄 알았다. 독일에는 사실은 굉장히 클럽, 유명한 클럽이 있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한 번. 미넨, 한 번 진짜? 아니, 바레인 미넨. 아니, 잠깐만. 아, 왜? 잠깐만. 클럽 가보는 게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베르카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르카인. 발음도 약간 코카인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진짜 유명한 클럽인데 원래는 게이 클럽이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는 그냥 양성애자도 들어가고 뭐 그냥 양성애자도 들어가고 그냥 진짜 세계 10대 클럽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아 세계 10대 클럽. 근데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저도 잘렸어요. 전문용어로 뺀지 맞습니다. 뺀지 맞았어요. 왜? 아 그래? 물 관리하잖아 보통. 그러니까 그 의미 뺀지를 놓는 기준이 없대요. 이게 현지인들은 아는데 VIP만 들어갈 수 있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물관리 하잖아. 네, 그냥 물관리. 아니 동양인 좋아. 옷 같은 것도 좀 잘 입고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니폼 입고 한 거 아니에요? 거는 상관이 없고. 유니폼 입고 한 거 아니에요? 아예 예. 팀 유니폼? 그러니까 그때 본인의 어떤 인상착의 외모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그냥 이런 검은색 티셔츠. 벤치네 벤치. 청바지에 셔츠. 그러니까 그럼 왜 잘린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갈 일은 없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갔다 온 사람도 왜 간지 왜 들어간지 모른대요. 암구 같은 거 말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 맞아? 부엉이 암구 아니 입구에서 부엉이 남산 아, 그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저희 팀이 스페인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랑 같이 갔는데 스페인 있어요? 매니저 네네. 오 좋다. 그 부럽다. 매니저랑 손스타랑 둘이서 갔대요. 아. 그래서 뭐지? 그냥 이거
이 이러고 스바이 스바이가 둘이란 뜻이거든요. 에. 그래서 그냥 스바이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스바이하고 갔는데 이거 재미있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스바이하고 들어가는데 약간 보는 그 왜 눈빛이 뭐라 해야 되지? 보는 눈빛이 아, 저랑 찐따가 왔나 이런 느낌이죠? 그 게이 커플이 왔다. 동양인과 서양인 개인 커플 약간 뭔가 흥미로운 조합. 혼자란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조합. 아니, 둘이서 손사랑 매니저랑 약간 그런 눈빛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아, 그러니까 본인은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손사랑 가봤죠. 둘이 갔어요? 저는 혼자서. 아 그럼 알겠네 왜 안 보려는지. 캐릭터성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구나. 단지 이미 커플인 걸 봤었잖아. 남자가 바뀌었어. 이 사랑 지켜줘야 된다. 이걸 들여보내면 나는 어떤 직업 윤리상 떳떳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텔 카운터에서 또 오셨네요? 이런 느낌으로 와가준 거지. 누가 또 오셨네요? 그래. 누가 또 오셨네요? 그래. 진짜. 아니,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가본 놈이 그걸 모르냐? 너 모르지? 너 많이 가봤잖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 모르지?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 질문부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죠. 자이언츠에서 누가 가장 똥쟁이였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이거 사실 이거 갱맘이 팀을 나오고 나서 네, 약간 다른 게 갱맘은 잘렸고요. 나왔고요. 얘는 아직 ING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이게 굳이 이거 막 레딧에 번역을 해서 막 올리더라고. 기본적으로 자이언츠에 누가 있죠? 아, 이번에 그 세 명이 나갔어요. 정글탑 원딜 원래 멤버들이 누구였는지 좀 그 탑에는 스미티 제이라고 옛날에 디그니타스 감수 전탑 아 감수 전탑솔로인가? 아 그 스미티 제이랑 정글이 맥스로라고 원래 유럽 2부에서 잠깐 하다가 신인이에요. 네. 걔도 신인이었고 원딜은 알다시피 손스타. 네. 그리고 서폿이 지금 남아있는 허슬린이란 친구인데 그냥 스웨덴인이에요. 그냥 리드가본인이고 딱히 딱히 뭐 설명할게. 걔를 스웨덴인이라고 부르는구나 팀 내에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스페인 사람이라서 억양이 약간 느낌 다르잖아요. 아니 영어가 유럽인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생활포치 중에 한 명이 요 뭔가 뭐로 막 이러면서 부르거든요. 그 서포터 이름이 모르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그냥 부를 때마다 요 몰간 막 이래요. 그거 따라해서 네. 약간 밈 같은 거.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진세 스타일에 말하는 게 왜요? 말하는 게 약간 진세 스타일이라고. 기본적으로 일단 노잼이 약간 깔려 있어. 이거를 잘 살려야겠다라는 고민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답만 하겠습니다. 야 못하겠다고 나가 그냥 보이콧해. 아 보이콧해. 자 이유 기준. 아니 그래서 누가 제일 똥쟁이였냐고. 아니, 그러면 말할 수 없어요. 아 말할 수 없다. 근데 저희는 좀 긴 게 돌아가면서 똥을 쌌기 때문에. 그렇지. 아 최종 순위가 몇 위였죠? 그 정규 3위고 나쁘지 않았어요. 정규 3위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았어요. 신인왕도 받은 거 보면 잘했네. 그리고 사실은 자이언츠가 그 전 시즌에 되게 못했었잖아. 좋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오기 전까지 그 팀은 똥을 어디서 찾는다 하는 느낌보다는 아니 그냥 폐기물 처리소였어. 그냥 그거였어요. 자체 자체 사실 뭐 승점 자판기 뭐 이런 얘기하다가 똥밭? 그냥 똥이에요. 그냥 똥이었지. 계속 너무 강조하지 맙시다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신 대비 훨씬 잘했으니까 굳이 뭐 찾을 필요가 없는 그 갱마방은 다르잖아요. 아, 그쵸. 갱마방은 계속. 그러니까 사실 누가 똥을 쌌냐를 찾기도 좀 애매하긴 한 건 분명히 성적이 위로 확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한 거니까. 네. 궁금해졌어요. 신인상 상금 따로 있어요? 있네. 아니요. 없어요. 트로피는? 트로피만 집에 거의 모셔놨어. 아~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아니, 트로피도 집에서 그냥 구석에 박혀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뭐 RP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혜택 없어? 혜택? 네, 혜택 하나 없어요. 아~ 그냥. 근데 그래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 같아요. 그치. 아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긴 있지만. 아 이왕 주는 거 상금 좀 줘야지. 상금 받을 줄 알았는데. 약간 기대했었는데. 도스트 하나 갖고 갔어요. 아. 그 시상할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PTL 아시죠? PTL 중간에 껴서. 아 시상했어요. 출연료는 줬어요?
뭐야. 아니 뭐 한 3만 원이라도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대로? 그러니까 고마비를 못 아 고통비라도 챙겨줘야지. 토스트랑 택시비 주고 가. 토스트랑 택시비? 진짜 거기 택시비 세잖아. 거기 네. 택시비 있어요. 좀만 가도 만 원. 네, 거기 택시비 있어요. 택시비 챙겨주면 3만 원 챙겨줬다는 얘기야. 트로피 중고나라에 팔아요 그러면. 중고나라에서 안 사. 그럼 어따 쓰니? 트로피 어따 써. 롤드컵 우승을 해야 기사가 깔리지 않을까. 그러네.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엄청 비싸질 수도 있겠네. 아니면 빅 스트리머가 되거나. 아 괜찮네. 빅 스트리머의 계획이 있어? 아 저는 하고 싶은데 어. 아니, 말씀하셨다시피 노잼이 있었는데 노잼이 아니, 아니라 일단 지금 팀에 남았으니까. 그렇지. 스트리머는 좀 나중에 생각해야죠. 노잼은 고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 전문 아니. 컨설턴트가 바로 단군입니다. 근데 그렇죠. 개인 방송에, 그게 있어요. 아. 싹이 보이고 없고가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만 하죠. 아 제가 버텨. 아니, 아니 제 아 영은 안 돼. 아 1%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은 안 돼. 아 근데 노잼이랑 한순간 생각해. 얘가 이름이 건우거든요. 네. 일단 한 글자가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 건. 네. 뭐가 먹고 들어? 노잼의 대명사. 응? 우리 건자가. 건자는 양반이지. 왜 양반이야? 약간 건우. 아니 그냥 지금 건우 안 저러고 건자 양반이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 묻어버리는 거야. 더 잘 없잖아. 그게 아니야. 아니 말 이제 시작하지 싶은데 했는데 왜? 건자는 양반이라. 아니, 건우 커피 잘 마셨고. 일단 아이디부터가 건자. 느낌 있잖아. 건자. 뭔가 느낌이 뭔가 쎄하잖아요. 말라 비틀어졌잖아. 뭔가 건자라는 느낌부터가. 컨셉을 잡을 수가 있다. 건자는. 얘가 뭔가 시도를 해. 건자는. 근데. 근데 그것도 컨셉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뭐가요? 건자 정도 되면 그것도 컨셉이 그건 컨셉으로 다 했죠. 그 웃겼어요 은근히. 네 건우는 제가 봤을 때 남캠이 났습니다. 근데 건우는 진짜 얼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워. 건자랑은 또 그거랑 폄하하게 다르잖아. 너는 아니 또 건자도 또 왜 매겨. 내가 봤을 때 너는 트위치보다는 아프니까 야외 방송을 해야 돼. 캠 방송으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야 독일 현장 캠 방송 아니 이게 해외 트위치에 약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사이에 끼어있는 게 있거든요. 좀 파격적인 내용인데 여장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 아니 너 하라고. 아니, 근데 이거 팩트예요. 네 취향이냐? 아니 있는데 봐봐. 네가 하라고. 아니 그 해외 유명 스트리머 그치 박서 리븐 여장으로 맨날 리븐 옷 입고 방송하는 네. 그게 많이 보네. 은근히 보네. 아주 예뻐요. 남자인데? 내가 봐도 예뻐. 그리고 그 또 C9의 스니키 여고생 방송 그 방송을 본 임팩트가 이후에 스니키를 더 이상 같은 팀의 선수로 볼 수 없다는 얘기. 적당히 예고치가 아니야? 어떤지네. 아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게 트위치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아니야 한국과 다 돼요. 저번 경만 선수 나와서 뭐 메이플 했다 그러던데 저도 던파했어요. 아, 다 되는구나. 네, 다 되고. 나이트도 잘 생기고 기럽지도 있어서. 그러니까 키가 커. 네. 키가 몇이에요? 83. 와, 저 딱 좋다. 와, 당구이랑 20cm나 차이 나네. 83이면 딱 호날두 키거든. 정확히 20cm 차이. 정확히 20cm 차이 나네. 그러니까. 얼굴도 완전 다르고. 좋겠다. 군대 갔어요? 미필이에요. 나이스. 이겼어. 열정군.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백마음이 사실 얘기했는데 랭크 게임 연습이 수준이 되게 낮다. 북미가 좀 낮다는 네. 얘기를 했죠. 이유는 한국 어떠냐? 아 저는 한 4달 있었나? 네. 4달밖에 안 겪었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못해요, 분이요. 그러니까 아. 수준이 다른 게 한국은 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게임 내. 네. 백핀을 찍으면 마리아를 듣잖아요. 아. 안 들어요. 아니. 와드로 보고 죽는 애들이 그냥 실버 애들이 여기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까 상위권에서도 그런다고? 네.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정글러가 블루를 주는 거는 그냥 고마운 거지 정글러가 그냥 하나 먹는다. 미드에게 뭐 블루를 주거나 솔랭에서 하면 아니 그건 뭐 한국에서도 똑같으니까. 한국에서 그건 사람 따라 다르다? 그건 사람? 그게. 한국에서 미드한테 블루 안 주면 그냥 트롤하잖아. 박아버리잖아. 그건 케바케죠 뭐. 아 그래? 아 근데 최상위에서도 확실히 좀 다른 거 같다. 이유도 솔랭은 한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즐겜 네. 유저들이 많구나 거기. 아, 한국 와서 아, 마스터라도 찍어놓고 보상을 받아야겠다 하고 오자마자 랭크를 좀 돌렸어요. 뭐지? 플래티넘 1로 강등돼 있었는데 승급전 두 번 떨어지고 안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빡세다. 네.
야, 다이아가 좀 힘들다? 아니야, 아니, 다이아 1, 네가 떨어진 거 아니야? 다이아 1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MMR은 MMR은 안 되고 다이아 1에 버운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모두 경각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아니, 다이아 1이 버웠다? 현지야 벌써 끝났는데? 다이아 1이 버웠다니 바로 되는 거 아니야? EU LCS의 신인 왕이 다이아 1이 버거워서 한국 다이아 1이 승급전이 버거웠다. 완전 현지화 돼버렸네. 아니, 버거운 게 사람이 버거운 거 아니면 실력이 버거운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빡세다 쉬는 기간인데. 아이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버거운 거 아니면? 아 제가 와서 아니구나 오자마자 한 게 아니라 와서 한 달 반 동안 워크를 했어요. 아 쉬고 놀다가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요즘은 또 잘 잘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최고 티어가 어딘가지? 옛날에요? 네. 500 정도니까 제가 랭을 많이 안 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연습을 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유럽 갔구나. 네, 그래서 연습을 안 하는 유럽으로 가자. 네, 연습을 안 하는 꿀빨기 좋은 곳으로 갔죠.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원래 프로 의지가 없었어요 사실. 원래는 프라임에서 나오고 나서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네. 프라임에서 제가 이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진짜 딱 의욕을 잃고 그냥 군대나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 차이나에 레고 77 그 럼블장이 그 친구를 통해서 챌린저스를 하게 된 거죠. 걔가 어떻게 보면 또 은인이죠. 은인. 아. 네. 근데 거기 또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그 레고 77은 지금 얘가 나왔을 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나마 재밌게 풀 수 있는 떡밥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얘가 원래 갈 수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두 팀 나 어디 알아? 롤드컵 나간 팀들 혹시 SKT 이 얘기는 SKT? 지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아 모르겠네요. 삼성 네. 왜? 한국 팀은 일단은 빼놓고 그러면 한국 팀 아니고 아, 네. 중국 팀 얘기는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챌린저스 코리아 그때 스프링이었나? 작년 그치 스프링인가 그 괜찮은 성적으로 끝나고 나서 중국 팀에서 오퍼가 왔어요. 오퍼가 왔는데 RNG 얘가 고민을 하다가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간 이유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챌린저스 코리아처럼 뭔가 팀들이 좀 더 이렇게 막 제대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지고 자기가 빠지면 다른 팀원들이 좀 답이 없었어요. 포지션 공석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오퍼가 와가지고 그것도 있었지. 약간 양념도 좀 더 하고 이렇게 그것도 있었지. 그래서 자기는 죄송합니다 한국에 남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에서 세미 프로를 뛰었는데 그 팀이 EDG였습니다. 아 그때 한국에서 어느 팀에서 세미프로를 뛰었죠? 뭐라고? 챌린저스 있었던 팀 챌린저스 있었던 팀 위너스요. 위너스 너도 위너스 니드미를 시전했구나. EDG에서 Hey, Knight, we need you 이러는데 EDG need me 그때 이제 뭐 No thanks 갱제랑 뭐 이렇게 같이 팀 짜고 한창 했을 때 네, 그 당시 EDG 오빠가 왔었는데 그렇구나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아 이거 근데 야 MSG 친구인데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아.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은 아. 가려고 그랬죠. 근데 아. 생각해보면은 아. 그 당시 저희가 잡힌 게 아나키였는데 네. 아나키가 광탈하고 분위기 너무 수선했잖아요 2차 때 네. 그래서 한국에 남아서 뚫어보자 아. 그러면은 스폰서도 딱히 쉬울 테고 아. 일부니까 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이쪽도 한국 쪽도 뚫을 수 있겠다. 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하는 게 진짜 최고예요. 모든 선수들이 말하지만 한국에서 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를 떠나서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떠나긴 좀 그렇잖아요. 그건 그런데 갭이 좀 크면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 한국에서 1부 리그에서 뛰다가 해외로 넘어가는 거하고 네. 그냥 1부 리그에서 넘어가는 거하고는 그 금액 차이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대우도 분명히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뚫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넘어가서 베스트긴 하니까 뚫을 수 있는 뭔가 길이 좀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롱주랑 아나키를 잡혔었는데 그때 당시는 승강전 제도가 달라서 세 팀이서 그걸 하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롱주는 제끼고 아나키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정말 오래된 얘기라 모르실 텐데 그냥 제가 3경기 때 다 이긴 걸 끌려서 졌어요. 쓰레시 눈꽃은 돼. 네. 쓰레시에 기억나네. 아니, 제가 집 5경기째라서 집중력이 좀 흐려졌어요. 떨어져서 지금도 그게 심해요. 근데 약간 그래. 떨어져. 원래 스타일이 약간 그래.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던지는데 그 던지는 게 무리해서 던진다는 느낌보다 좀 어이없게 던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네, 제 원래부터 산만해서.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럼 이디지 안 간 거 후회했겠네. 아, 딱 끌렸을 때 직감을 네. 했어요. 끌렸을 때 너무 빨리 직감을 한 거 아니야? 이디지를 갔어. 맞았을 때가 아니에요. 맞았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애들 다 쓰러지는 거 보고 혼자서 진짜 이 표정을 했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들 뭐라 할 수는 없고 재밌었을 땐 장난 치면서 막 그러는데 그때는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딱 눈앞에서 놓쳤으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EU LCS 희망 아닙니까? 그치? EU LCS의 희망이지. 아니 잘했어요 진짜로. 네 잘했습니다. 그 의사소통은 어떻게 같은 팀원들하고? 그냥 영어로 하죠. 영어 많이 늘었어요? 아 신기하게 제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생활에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자 당군이랑 그럼 한번 프리토킹. 프리토킹 한번. 프리토킹. 오케이. 고! 헬로? 헬로. 뭐야 영어 이게 다야? 헬로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다 알아듣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말 하면은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걸 좀 못해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바로 말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대답은 잘한다고요. 화낸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요. 발끈했어 발끈했어. 그리고 영어는 많이 늘었고 거기서 팀에서 뭐 영어 공부 이런 것도 시켜주고? 네 시켜줬어요. 아 근데 그 영어 강사님이 사실 예뻐? 예뻐? 아니 한 남자였어요. 아 팀장이 남자인데 예쁠 수도 있잖아. 진짜 왜 그러냐 쟤. 이상해. 야.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건 다른 문제였어. 영어 강사님이. 아, 그 선생님이 베르카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영어 가르쳐. 그래서 저희 한 달 배우다가 약간 그런 걸 낌새를 챘는지 잘랐어요. 선생님 조심했어야 되네. 무섭다.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은 이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버는 아들이 있는 거죠. 부모님은 반응이 좀 어때요? 나 이제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별 기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2부에서 1년 반을 써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 기대는 안 하셨는데 제가 신인 막 상을 타왔잖아요 두 개를 막 트로피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 두 개나 탔어요? 그 미드 올스타라고. 그건 상금 없어요? 네 그것도 상금 없어요. 이유 짜네 짜 진짜. 못하는 이유가 있네. 그래서 그럼 부모님은 이제 지금은 끊는 장면 있대요. 나 이제 끊는 장면 봅시다. 기세 찾았어. 이런 거 봐야지. 봐야죠. 어때? 불쌍히 차기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아나키도 밀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경기네요. 걸어가서 갑자기 쳐? 아무 이유 없이. 1대1인데 뒤에 터지고 있고. 투표 한번 더 하고 기다렸다가. 아이고. 블라디미르가 원래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서 먼저 죽기 굉장히 힘든 챔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큐를 한번 쓰려고. 네, 저 빨리 죽는 챔프인지 처음 봤네. 그러니까 이런 걸 PTSD를 남길 수도 있어요. 저때 사실은 위너스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다 무너뜨리는. 저 당시에 또 블라디미르가 굉장히 사기였던 걸로. 그쵸? 히터 좀 꺼주실래요? 미드블라디 떠서 그때 그랬었는데 그 저기 아나키가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그쵸. 아, 지금 네 지금은 아니죠. 네 그 멤버들이 아프리카 프릭스 됐었죠. 네. Not anymore. Not anymore 웃긴다. Not anymore. 그 자이언츠가 성적이 막 올라가는 썸머 때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네. 뭐 팀 분위기? 내부적으로 뭐 이런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본인 때문이에요? 순전히? 아, 팀 분위기요? 네. 분위기는 당연히 좋았는데 이게 역풍으로 연습을 되게 안 했어요 애들이. 잘 되니까? 네. 안 해도 되니까 막? 아시잖아요 외국 애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나이트라는 애가 왔는데 자꾸 이겨. 슬렁슬렁 했는데 또 이겼어.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게 저희가 연습을 맨날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푸나틱, G2 우승부, H2K 다 잡아버렸어요. 3관을. 그래가지고
살판 난 거죠. 오히려 야, 연습하면 괜히 지구 분위기 안 좋아져. 우린 실전파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막 대충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착각이 일어났네. 샤워한 후에 거울 본 다음에 좀 잘생겼으니까. 어? 나 이거 의외로 대박인 거 아니야? 착각이 생겨가지고 놀아버렸네 애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즌 초반에 굉장히 기세가 좋다가 약간 주춤한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면 아프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러면 갔을 때 본인이 예상했던 성적이랑 네. 종료 성적 비교를 해보면. 저는 솔직히 그냥 7등 하에도 감지덕지. 오. 아, 그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스크림 성적이 그만큼 안 좋았어요. 뽀록 터진 거네 그럼. 뽀록 터진 거 아니야 그럼. 그쵸. 육성 터진 거네 그냥. 까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후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좋지도 못했고. 딴 팀들이 되게 안 팀이 네. 안 좋은 분위기가 네. 많았지. 푸나틱 같은 경우. 그냥 연습을 했으니까 실전을 이긴 거야. 봐봐. 연습을 했지. 너희가 졌어. 상대가 이겼잖아. 네. 상대가 어떻게 돼 있어? 연습을 더 안 하겠지. 연습 때 쟤네 개발랐는데 우리 연습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얘네가 연습을 더 안 해서 조금 덜 안 한 니네가 이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원래 스크림은 지는 거에서 많이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중요한 경기 할 때 스크림에서 많이 이긴 팀들이 실전에서 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스크림 때 진짜 많이 이겼었는데 이 얘기 많이 듣는단 말이야. 보면은 이제 이기는 조합 들고 가고 이겼던 많이 승률이 좋았던 조합 들고 가고 상대는 그거에 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실전에서 좀 스크림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네? 유럽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한국이 보낸 첩자? 아니, 조직적으로 손스타랑 나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로 탁 내려보내고 무슨 내년에 이제 북미를 다 내려보내 무슨 발도 됐어. 아 근데 실제로 롤드컵에서는 유럽이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아 그러네. 그쵸. 4강로 그렇죠. 류랑은 어땠어요? 류랑 경기할 때 어땠냐고요? 그냥 네. 별 생각 없었는데 뭐 반갑거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는 졌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와 역시 아 근데 제가 첫 경기는 잘했어요. 그래서 류도 똑같은 상황이구나. 경기는 졌고? 졌어요. 정지 승리했네? 네, 전 잘했어요. 전 졌지만 난 이겼으니까 뭐 이런 느낌. 잘 졌지만 싸웠다. 자신감은 좀 생겼었고. 그럼 이후에서 팀 상관없이 진짜 얘는 잘하는 것 같다 생각했던 선수?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트릭 당연히. 트릭이 괜히 유체정이 아니다. 거의 솔직히 말해서 세체정 클래스에 들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애매한데 잘한다. 네, 거의 세체정 될 수 있어요. 트릭은 한국인 말고 한 명만. 한국인 말고요? 해외. 근데 외국은 시간이 오래 필요한가? 외국에는 정글 못해요. 아니 정글 말고 말고 그냥 다 전체 전 포지션. 퍽즈. 퍽즈. 퍽즈는 그 뒤로가 좀 세요. 본인도 좀 인정하는 퍽즈가 유럽 최고라는 데서 이제 이미 유럽의 수준이 잼즈인 것 같은데. 잼즈인 게 좀 문제긴 한데. 마음만큼은 페이커. 약간 그런 느낌. 우리는 트릭이 세치정이 되는 걸 아마 결코 못 볼 수도 있어요. 기회가 안 와서. 근데 어쨌든 이후에서는 확실히 뭐 트릭은 진짜. 네, 트릭은 진짜. 이 녀석은 진짜입니다. 네. 그런 거를 뭐 직접 확인을 했었으니까. 그럼 팀이 어쨌든 리빌딩 된 과정에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고. 네. 본인이 팀 내 입지가 좀 바뀌었나요? 얘는 역시 팀에서도 잘한다, 잡아야 된다. 에이스 대접을 해줘요? 아 이번에 멤버를 싹 다 바꾸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자리를 정글 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제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나머지 다 있는데 제 의견을 좀 더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놓고? 네. 갱맘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갱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네, 방송 다 거의 다 보고 왔어요. 갱맘이랑은 다르네. 근데 또 원래 미드가 정글하고 되게 호흡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지. 미드 의견이 아니, 내 말은 갱맘을 정글로. 아니 그러니까야 지금 뱅기도 있는데 무슨 갱맘을 데려가. 그러니까 뱅기가 지금 떴는데. 뱅기를 데려가려면은 마선 실세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건 힘들 수도 있어. 아 나 소설 만든데 진짜. 그건 힘들 수도 있어. 뱅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2위로 넘어가겠다. 그쪽 라인은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아직은 그러면 본인 좀... 피부는 다 바뀌어요? 네, 저랑 서포터 빼고 돈 빼고
세 명이. 그러면 원하는 선수가 있어요, 정글? 뭐 그냥 막 던지는 거지 이제. 정글이요? 어. 이미 SKT 가신 피넛을 원했는데. 아, 피넛을 원했다.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아, 제 솔직히 원하면 피넛이죠. 아, 그러면 갱망도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뭐 찾다가 좀 안 되면. 왜냐면 느낌은 비슷해, 느낌은. 한국 선수를 한 명 더 쓸 수 있잖아. 네. 그럼 포지션 어디다 놓고 싶어요? 한국 선수를. 탑, 원딜, 정글. 그 지금 있는 애한테 좀 실례 아닐까요? 아, 세 명은 나가기로 결정돼 있다는데. 아, 굳이 한국인을 고르라면 정글이 좋죠. 정글. 왜냐, 정글 아니면 서폿이 좋은 게 둘이 같이 이렇게. 저는 미드라인 전 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면 걔가 알아서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상황이 해라. 상황이. 정글이랑 서폿이 그걸 보기 편하니까. 제가 봤을 때 갱망 정글도 EU에서 먹힐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북미에서 먹힐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장수아 사랑해. 장수아 방금 걸 막지 못해서 미안해. 아, 근데 이번에 계약 다시 한 거죠? 아니요. 2년이에요 2년. 원래 계약이? 뭐 정확히 1년, 반. 1년 갱신? 반. 아, 1년 반 정도 아직 기간 좀 남아 있는 거네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피셜 없는 선수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다고 얘기되는 정글러 중에서 누구 데려가고 싶어? 피넛 같은 애들은 이미 나왔잖아요. 갖고. 아, 저는 카카오. 카카오. 아, 카카오. 아, 카카오 잊고 있었던 이름이네요. 근데 카카오 지금 어디 있지? 카카오 편의점에 99%. 중국 2부? 중국에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중국 2부 유럽 팀인가 북미 팀에서 숙소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그 미스킷에서. 네, 맞아. 맞아. 걔는 어디 가서 찍혀도 이상하지 않은 애가. 그렇긴 해요. 결승전 날 상대 대기실 들어가라는 거. 왜 원조 그 세계 원정 이 그 수노랑 그때 아~ 브라질 듀오 있었잖아요. 아~ 카카오가 사실 그게 한국 선수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약간 잊혀져서 그렇지 사실 잘 돌아다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노도 그렇고 빠르게 잘 찾아갔어. 여기저기 잘 경험하면서 인색도 지금 다음 판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아, 어제부로 백수됐다고. 네. 아, 그래? 인색도 계약 종료. 인색도 아 인색도 있구나. 저희 돼지 클럽에 그 양말 받은 애들이 많아요. 양말 받아서 저희 이제 다 자유가 됐거든요. 아, 인색도 있고. 아, 그러면 지금 정글러들이 좀 많이 이번 시장에 대체적으로 좀 나오는 선수들이 많죠. 거의 막 진짜 많아요. 다 갈렸던데. 예. 야, 이러면 갱밥 정글 변화는 대실패 아니냐? 아니지. 오히려 이럴 때 아직 모르죠. 빠르게 딱 숙이고 들어가면 너무 감독님 너무 좋은 애들이 많은데 머리 아프시죠? 저는 감독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갱맘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어쨌든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메리트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선수 경험. 예. 맞아. 근데 영어도 중요해서. 어쨌든 미드 경험도 있고. 스웨덴 친구들 영어 잘해요? 그냥 근데 유럽 애들이 영어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린 애들은 특히 왜냐면은. 교육을 받으니까 영어 공부하죠. 우리도 우리 교육 받았는데 우리도 영어 교육을 겁나 쉽게 한국도 우리도 그게 아니라 못하잖아. 저희는 하이 찰스.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거기는 유럽 연합이니까 서로 막 접하는 기회가 많다. 서로 막 진짜 별의별 나라 사람 다섯 개 사는데 영어로 얘기하죠. 막 자국민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 사실 이제 뭐 반도라고 하지만 북한이랑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 섬나라잖아. 해외를 가는 거 자체가 되게 외국을 나가는 거 자체가 비행기 타지 않으면 사실 힘든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만 넘어가면은 그쵸? 되게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신기한 여기도 재밌죠? 저기 가는데 나랑 달라.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 무조건 외국에 나간다면 인천공항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여기는 이제 차 타고 그냥 쓱 가면 되니까. 독일 여자 팬 좀 생겼어요? 있죠. 어? 아니요. 지금 텀이 약간 늦는데? 아니,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에헤이. 근데 그러니까 현장... 저희 팀 팬이 자이언츠가 회사가 스페인 자회사라서 저희 팀 팬은 거의 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와. 스페인.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독일 여자 팬 말고. 그냥 여자 팬. 여자 팬. 근데 자이언츠 고정 팬 중에는 있죠. 근데 제 팬은 딱히 없네. 말이 길다. 말이 약간 늘어지는데. 스페인 좋거든요 또. 그럼. 스페인이 그렇게 정열적이라. 그럼 맞아. 제 또 신혼여행 스페인으로 왔다 왔기 때문에. 아, 이번에 또 올스타전도 스페인에서 하고. 스페인 하면은 사실은 그 투 굉장히 뭐랄까 한국인들하고 좀 성향이 좀 약간 비슷한데 한국보다 좀 더 이제 업돼 있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미 쪽하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스페인이 좀 뭔가 그
뭐요? 뭐 이거 뭐야? 표정만 표정만 네. 받아야겠다. 정렬의 나라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와요? 아니요. 근데 스페인 팬이 많다는 건 독일. 그냥 온라인에서. 네네. 그냥 트위터. 온라인에서 트위터로. 트위터. 외국은 아. 좀 트위터로 막 팬이랑 소통하고. 아 시버러버 좀 하고 그럼 되겠네. 그 매번 설명하시는 나라 묘사 중에 안정열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열정적인 나라는 아니죠. 그치 네. 느낌이 네, 차분하고 이런 정갈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남미 쪽이나 이제 스페인 이쪽이 이제 굉장히 손은 조심해 주시고요. 이게 자꾸 뭐 이쪽이 이제 좀 평소에 버릇이 이게 그런 거고 네. 대표적이잖아요. 사실은 스페인하고 이쪽이 그 남미 쪽이 그런 거에 좀 대표적인 맞아요. 느낌이죠. 맞아요. 네, 브라질 네. 멕시코 네네네 네, 네, 네. 네, 좋아하시는 쪽. LCS 한국 해설 들어본 적 있어요? 차에서? 내 경기 궁금해서 있을 것 같은데? 저요? 네.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본다. 아~ 어떤 이어폰이 아 제발 뭐 제발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도 여기 나왔을 그러니까 은교 같은 데서 나와서 어. 얘기했는데 저 진짜 낮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억 남는 그런 중계 있어요? 기억에 남는? 나에 대한 뭔가 표현을 해줬다던가 못했다고 했어도 좋고 잘했었다고 해도 좋고 뭔가 아, 기억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아, 진 경기는 가슴 아파서 안 봤고 보통 이긴 거가 기억에 나 그치 그리고 자이언츠가 이길 때 나이트가 활약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되게 막 멋있게 칭찬해줬다 이런 거 네 없어 아 그런 건 없고 에이 푸니 그 2016년도 시즌에 EU LCS가 사실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스프링 때 스프링 때랑 썸머 때랑 막 이게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가 원인이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뭐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선수로서 그래 팀들 간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은 대충 들을 거 아니야 이 팀은 이렇다더라 뭐 이런 들리는 게 우리보단 좀 더 많을 텐데 그냥 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은 느낌?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런 게 있잖아요 불화? 물론 불화설도 되게 많았고 아. 팀 안에서 아. 팀들마다 그리고 워크핵식도 좀 있었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아. 그냥 밖으로 알려진 것 때문이다 실제로 아. 그냥 그거예요 소문이 괜히 나는 게 아니라서 아. 워크핵식이 좀 심하죠 외국 북미보다 유럽이 더 심한 거 보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EU 쪽은 신예들이 나와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뭐 이쪽에서 네. 잘하는 친구들이 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덴마크 애들. 덴마크 뭐 이쪽 북유럽 쪽에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북미는 아예 그게 없다. 그 현지에서 잘하는 신예들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나마 EU가 좀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자리가 많다는 느낌? 어? 나 이거 또 공감하는데 약간 공감하면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 근데 그렇게 나와서 활약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비혁승 같은 경우나 근데 자리가 많다기보다는 북미는 미드 10명이 다 용병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어 그러니까 북미는 기존에 검증된 사람들 어쨌든 모자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기 어. 때문에 신이가 설 자리가 없는 거고 유럽은 그렇게 다 가니까. 넘어가서 뽑아야 되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어. 그냥 이것도 겉으로 알려진 건데 북미가 페이가 좀 더 좋으니까 그렇지 돈 있는 근데 유럽은 그리고. 페이가 약한 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예들을 써먹기가 좋죠 아무래도 신예들을 써먹기가 좋게 돼 신예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네. 환경이고 네. 이게 그러면, 북미 쪽에 그렇게 용병을 많이 쓴다고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게 미국의 정신이야 그게 개척자 정신이야 잘하면 사줬으면 되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근데 못하잖아 비혁승 잘해요 비혁승은 잘하고 혁승이는 뭐 그 다음에 또 EU 출신에서 북유럽 출신 뭐 이런 데는 잼슨 연슨 아 그렇지 잼슨 잼즈 전 이 둘이 제일 좋아요 아, 경기 보면 재밌어 캐리력도 있고 캐리력도 있고 터트리기도 잘하고 예측 불허예요 옌슨도 좋죠 옌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선수 경력이 꽤 길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거의 공백기 포함하면 2년 반 2년 반? 3년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좀 이런 말 하면은 낯간지러 좀 후배 프로게이머한테 낯간지럽다고 했어 EU 진출에 대해서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추천일 수도 있고 비추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라 이런 걸 수도 있고. 딱히 없고요. 그냥 강한 멘탈이랑 영어만 준비하면 돼. 강한 멘탈과 영어. 영어는 거기서 가르쳐 주니까는. 아니 근데 그런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좀 해야죠. 본인은 원래 영어 좀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이런 말이 뭐한데 저는 원래 공부로.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꿈이 없었어요. 아, 원래는 서울대 가서 나 원래 잘했다. 법적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항검사 쪽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냥 인서울 대학교 가서 아. 흔한 27세 아. 대졸 백수. 그냥 평범한이었는데 네. 공부도 아. 어느 정도 했고 네. 최고로 잘한 게 몇 등이었습니까, 반에서? 반에서는 모르겠고. 반에서는 따질 필요 없다. 1등급이긴 했어요. 항상 1등급. 항상 1등급. 롤 나오고 3등급 찍었어요. 롤이 잘못했네. 아, 롤 때문에 3등급. 하지만 나는 항상 1등급이었다. 근데 1등급이라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랑은 상관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했죠. 그래도 1등급보다 잘하겠지. 상관은 없지만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이긴 하죠. 아, 네. 그렇지. 뭐 8등급보다 잘하겠지 뭐. 그러면 그 유럽 생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사람에 대한 외로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한국 음식이 되게 그리웠어요. 음식 한국 음식점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멀어 아 비싸요 되게. 그렇죠 비싸. 혼자서 못 먹고 비싸. 한국이 어딜 가도 비싸. 아 저는 혼밥 중인데 혼자서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 가도 중국 가도 한식당은 엄청 비싸요. 네. 저희가 그냥 스테이크 사 먹으면 15,000원 한듯이 똑같아요. 아 맞아. 된장찌개 막 2인분에 3만원 막 말도 안 돼요. 아 진짜 비싸. 한식당 진짜 비싸. 음식이 제일 힘들어. 그럼 한국 이번에 시즌 아예 끝나 오자마자 뭐부터 먹었어요? 나 먹고 싶어서 먹은 거 그냥 먹게 된 거 말고. 먹고 싶어서? 닭발. 닭발. 닭발 좋아하는 거. 뼈 있는 거 뼈 없는 거. 둘 다 먹어요. 좀. 아~ 닭발. 닭발도 먹고 족발도 발 종류를 많이 먹어요. Disgusting. 닭발 안 먹어? 안 먹습니다. 저도 닭발은 별로 안 좋아해서. 닭발 좋아해요. 족발은 좋아. 이게 닭발은 숯불에 구운 거 먹어줘야 돼. 불향이 좀. 숯불향이. 그럼 그 맛이 있어. 불맛이 좀 있어야 된다. 불맛이 없으면은 좀 떨어지고 불맛이 있는 데가 있어요. 숯불맛이 나면은 비린내도 안 나서. 네. 그게 딱 있는 닭발집을 가야 돼. 좀 유명한 데 가면은 이제 맛있습니다. 닭발집 가면 닭발이 여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쁜 여자들이 닭발을 좋아해. 닭발집 가면 진짜 여자 남자보다 성비가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요? 닭발 먹으러 갈래? 닭발집 가면 진짜. 아 저는 뭐 그런 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 와이프가 닭발을 좋아해. 하실래요? 닭발을 먹으러 갈까? 내 와이프는 닭발을 안 좋아해. 안 먹어. 징그럽게 생겼다고. 저는 그 씹는 맛이 별로 안 좋아서. 저 닭발 되게 좋아해. 쫄깃쫄깃한 족발이 좋아서. 근데 진짜 닭발집 가면 유명한 닭발집 가면 여자대 남자면 한 여자가 한 두 배 많아. 확실한 거죠? 네. 진짜 가보세요. 가봐. 전문가입니다. 돈 버리는 거야 너. 아니 전문가. 아니 닭발을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닭발. 매일 먹어도 또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 하자 방송. 뭘? 하루 한번 닭발 먹는 방송. 며칠까지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2분 버텨. 네. 근데 여기가 못 버텨. 항문이. 여기가. 터져나갈 수도 있어. 그건 뭐 저희가 내 항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문이야 뭐 알아서 갈고 닦는 거고. 그 정도로 닭발 좋아해서 닭발 유명한 데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먹어보거나 포장해서 먹어보거나 이런 거 좋아해. 저는 왜 뭐 예쁜 여자 그런 얘기하면은 뭐 SNS에 친구 추가되어 있는 예쁜 분들 있잖아요.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예쁜 분들이 이상하게 닭발 먹는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예쁜 사람만 올리거든. 그러네. 아, 근데 그 메뉴가 닭발이 많다고. 그 사람이 올리는 것 중에서도. 저도 여자들이 왜 그 되게 닭발이 기본적으로 맵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덜 매운 거 주세요도 매워요. 근데 여자들이 닭발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피부에 좋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콜라겐? 뭐 여자들이 그냥 먹기도 편하고 맛있대. 뭐 그런 거 아닌가? 먹기도 편하고 맛있고 난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글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네. 이쪽은 현실에서 검증을 끝냈고 저쪽 분은 인터넷에서 양쪽을 다 조사해 와서 굉장히 신빙성 있네요. 닭발집 여자들이 매운 것도 잘 먹는다. 어쨌든 저는 그냥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족발집 가면 족발집도 여자들이 있는데 닭발은 확실히 많아요. 전 족발을 좋아합니다. 그 챌린저스 있을 때 네. 에버의 위너스가 이제 팬들이 직관 찾아오는 아 여성 팬분도 진짜 네, 많았어요. 네. 그 인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본인 본인 입으로 말하세요 빨리. 잘생겼어요. 본인 입으로. 매매새로 짜릿해. 네, 우리가 감자, 생각하는 그겁니까? 감자. 감자. 시작은 네. 지원 때문이었다. 네, 지원이. 감자. 문지원이. 아. 지원이가 롱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 뭐 아이돌도 그렇지만 한 명이 일단 뜨면 그치. 주변 퍼져나가요. 그치. 처음에 딱 그치. 문지원이 응원하러 왔다고 왔는데 어 옆에 나고 노래가 있는데 어 시크하고 키가 막 당구보다 어, 2cm 커. 교회 오빠 같이 생겼고. 그치 약간 어, 교회 혼남. 아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야. 교회 오빠. 어 교회 오빠 느낌이 약간. 아 맞네. 전 느낌은 아니잖아. 봉사활동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 어 교회 오빠 느낌이야. 교회 오빠 느낌 나요. 맨날 이런 긴 코트 딱 입고 지혜야 이제 왔어? 오늘 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해 볼까? 기타 같은 거, 기타 치고. 기타 맞아. 아, 기타 잘. 쳐줘야 돼. 교회 오빠 기본적으로 기타를 쳐줘야 돼요. 헌금 잘할 것 같고. 되게 신실하면서. 그치. 감자 때문에 왔지만 결국 팬들이 머문 것은 나 때문이다. 아, 지금도 그 팬분들이 막 응원해주고 뭐 그런 거 있나? SNS로 몇 개 할 수 있잖아요. 있어. 아 네가 대답하지 말고. 아니 내가 본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그럼 첼코 때부터 있었. 어. 지금까지도 뭐 SNS라든지 계속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죠. 네 있긴 있죠. 네. 어, 많아? 여성 팬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있긴 여자지 여자지. 그러니까 있기야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 팬분도. 그러니까 나 어차피 페이스북에서 본 거니까는 일부러 건우 때문에 EULCS 다 챙겨보고 자이언츠 경기 스케줄 막 이런 것도 하고 어. 그리고 또 그 뭐지? 언어 공부도 직접 하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잘 알아. 페이스북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어, 그분 것만 봤나 봐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힘든데. 아,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데. 굳이 그 여성분의 네. 페이스북만 그렇게 잘 봤다. 단군이 텀블러 아는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몰라요.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아, 전 페이스북을 잘 몰라서. 아, 네. 아니 왜냐면 보면서 너무 뭐라 신기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팬이 있다라는 게.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는 항상 누군가 응원하면서 보는 게 재밌죠. 그런 팬들이 사실 이제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팬들이 실제로 되게 힘이 되나요? 아, 낯선 곳이 아니더라도 힘이 되죠. 아, 의문 연답이네. 야, 그러네. 우리 오빠, 맨날 열매를 그냥 시계 자리를 득달처럼 까기만 한 글인데 그런 딱 있으면은 응원해주고 아, 이러면 야, 이게 진짜 교회 오빠 스타일이네. 아, 그러네. 사소한 질문에도 다른 의미. 형제 관계 어떻게 되죠? 누나가 둘 있어요. 누나, 나이 아, 차이가 좀 있어요. 코너에 말 안 했어. 좋다. 우리 닭팔 먹으러 가야지. 형이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얘는 좀 동생 생마야. 생마야. 아니. 아 뭘 생마야. 약간 몇 년 전 카피디 보는 거 같아. 아 무슨 계속. 전혀 단. 아니 그 느낌이야 지금. 아니 그런 쓰레기 같은 뉘앙스랑은 좀 다르지. 좀 느낌이야. 아니 느낌이. 아니 누나이냐 그런 게 왜 생마요. 아니, 형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 그래. 너 누나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걸 왜 이제 얘기했냐고. 그걸 왜 이제 얘기했냐. 전혀 다른 뉘앙스잖아. 전혀 다른 뉘앙스야. 아니 무서워서 뭐 이거 말이라도 하겠어? 여러분 저는 텀블러를 하지 않습니다. 아 차라리 텀블러를 해라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저도 텀블러 뭔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해.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홍대 레이디킬러라니까. 아 약간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누가 죽었냐.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레이디킬러. 어. 지금 전사자 명단이 없어.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어. 천 명을 죽이면 영웅이거든요. 아무도 못 죽여. 아 진짜. 누나가 둘 있구나.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뭔가 누나들하고 막내 이제. 막내 아니잖아요. 막내 아니에요? 막내. 호바 막내잖아. 동생이 때문에. 동생 없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아까 동생 있다 그러면 누나가 죽인다고. 아, 아. 그러면 첫째 누나가 몇 살 차이나요? 계란 한 판이에요. 계란 한 판. 12살. 30살. 30살 차이 나요. 계란 한 판인데 왜 30살. 12살이야. 아니 좀. 아니 와이프 따라 장난 보고 그러세요. 계란 한 판이 몇 얘가 지금 몇 살 때 누나가 12살. 요즘 계란 한 판이 예전 쌍판이었는데 계란 한 판이 아니에요. 누가 계란 한 판을 이렇게 30개씩 사고 갑니까? 아 이렇게 사요. 보통 8개나 12개 정도 들어있는 작은 걸 삽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을 너무 안 봤네. 아니 누나 때 계란 한 아니 여러분 요즘 계란 한 판을 누가 30개씩 이렇게 들고 갑니까? 나리미가 12살이야. 8개 12개 이렇게 사요. 나리미가 12살이야. 12개 11개 이렇게 사지 누가 30개씩 계란 한 판을 들고 갑니까? 평소에 계란 그렇게 많이 사줘서 그렇게 말한 거다. 팔지도 않아요 그렇게는 요즘에. 네, 확인하면서 물어보면 됩니까? 누구한테요? 평소에 단군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란장 같이 봐줬냐고? 둘이 살면 작은 걸 사지. 작은 걸 사지. 근데 보통은 계란 한 판이면 30개죠. 계란 한 판 30개가 맞죠. 그래서 30살 차이 난다고? 아니 30살이라고. 7살 차이. 7살 차이. 둘째 누나는? 4살 차이는 20.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네. 그러네.
그러면은 뭐 빗돌이 딱 좋아할 만한 둘째 누나가 좀 괜찮네. 아니 또 건우가 딱 건우 비주얼만 봐도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잖아. 신뢰가 좀 생기지. 아니 그분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 내가 알고 아니고 이걸 봤을 때 이 상태를 봤을 때 지금 까불어 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의절하자는 거예요 지금. 남매 관계를 끊자는 수준이지. 이게 뭐야 이 비주얼이 지금. 살이라도 빼고 해라 양심적으로 진짜. 아 근데 빗돌 형이 꾸몄을 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지. 객관적으로 우리 누나 이쁘다 못생겼다. 아 뭐 또 그건 동생한테 여쭤봐야 돼. 객관적으로 동생이 누나 이쁘다고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는데 내 주위에. 이쁘면 이쁘다 그래요? 그거는 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쁘면 이쁘다 그러지. 보통 안 이쁘다고 하는 확률이 높죠. 왜냐면 뭔가 이쁘다고 하면 이렇게 뭔가 낯간지럽잖아.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편하다 보니까 여누나에 대해서는 심지어 김태희 동생도 자기 누나 이쁜 거 모르겠다는 망발을 했잖아요. 개소리고. 그러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워낙 친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이꼴저꼴 많이 보니까. 동생이 우리 누나 별로 안 이뻐했는데 무슨 김태희도 동생은 안 이쁘다 한다고 상상하다가 딱 만나면 진짜 안 이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쁜은 이쁘다고 그래요 대부분. 뭔 소리야? 모르겠어. 생각해라는 소리 모르겠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사실 뭐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성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인물이 중요해요. 심성이 중요해. 여자를 만날 때 마음을 봐야 돼. 와이프 왜 만났어요? 마음이 예쁘잖아요. 전 외모만 만났어요 와이프. 그런 거 보는 거 하니까 심소까지 좋네. 와이프야. 그래서 결혼했죠. 남자건 여자건 저는 외모 마음을 보려면 일단 얼굴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보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관문 같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2차를 못 가. 면접을 보려면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야지. 그치. 저는 뭐 외모도 이쁘지만 우리 와이프가 마음도 이쁘기 때문에. 네. 네. 완벽한. 와이프는 도대체 뭘 보고 만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와이프요? 심정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그거 자기 팔자죠. 자기 팔자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줄 필요는 없어요. 아니 도시형 정도면 어디서 뿔리지 않죠. 어디서요? 어디서든. 여기서. 여기서 안 굴려. 우리 중에 안 굴려. 오늘 건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넷이 있으면 안 굴리지. 안 굴려 안 굴려. 자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시간이 벌써 해서 2부에서는 이제 뭐 이적 시장이 너무 지금 활발하잖아. 이적 시장 얘기로 오늘 3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나이트가 생각하는 것들도 같이 좀 하면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도 오피셜이 더 뜰걸요? 지금 일단 훈이 SKT 뭐 뜬 것 같던데? 네. 네 훈이 SKT 뜬 것 같고 SK 뜬 훈이? 트알이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해서 트알 어디 갔죠 지금? 어디 있죠? 트알 지금 트알이요? 집에 있어요. 아프리카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집에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분 갔다가 왔어요. 아프리카 TV 신인상 투표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트알이 지금 솔랭 27등인가 그랬대. 솔랭에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기 때 얘기는 했지 뭐 연습생이나 테스터나 한번 봐봐라. 어림없네요. 근데 훈이 정렬이 귀등으로 흘려주네. 훈이 아니 뭐 테스트나 볼 수 있으니까 나이가 어려서 트알도 아무튼 잠시 후 2부에서 예, 또 이적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요. 예, 이적시장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룰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